어부봉 알아. 어부봉. 어부봉 내가 체중을 안 되니까. 숫자로 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나이 또래에서 스킨십이라는 게 이렇게 뭐 허그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어색하죠. 예. 근데 이제 뭐 한번 어부보면 훨씬 친해지죠. 예. 또 편해지고. 아니 그 팔이 힘 도저히 가만히 있어 봐봐요. 다 튀시겠어요. 46층으로 내렸다. 이거 틀림없어. 절로, 절로 안 가. 절로 와봐요. 아니,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아니, 얘기를 좀 할게.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탄수화물 그렇게 안 먹으면 또 큰일 나는데 떨어진대. 누가 그래, 누가. 수영장에서. 아이, 그 사람들은 그 교관들... 장모님 살 빠지는 게 다 싫어서 그런 사람들이지. 왜 싫어서 그래? 샘나서.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야. 오. 아니, 아니, 얼굴은 빠지신 거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엎이는 것보다만 낫다. 예, 네, 올라가 보세요. 예, 네, 옷도 좀 무겁거든. 아이고,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올라가 보세요. 원래? 거 봐! 어? 원래? 거 봐! 어? 어? 많이 줄었네? 어이구! 오, 많이 빠졌네. 아, 역시. 어딘가에는 악역은 꼭 필요하다. 불가능한 얘기를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마구 몰아붙이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체중이고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면 한 달 정도 지나면 7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수값도 본인 잘해줘요. 한소 방금도 좀 마르신 것 같아요. 말랐어요. 아마 네. 그러네요. 목이 길어지셨네. 자네가 말랐어. 제가 말랐나요? 어. 내가 먹는 게 부실한가 지금? 아니 불고기 좀 해줄게. 불고기요? 어. 해놓으셨어요? 내가 간호 좋은 걸로 사다 지금 재놨는데 네. 당도를 내가 아주 안 넣었거든. 그래서 자네는 그걸 맛을 보고 네. 이게 얼마만큼 달아야 되고 안 달아야 되는 것만 보면 돼. 아, 단 음식을 안 드시니까. 이게 설탕이 더 들어가야 돼. 됐어요. 대기는 이거 부어봐 맛이 있나. 아이, 이 정도면 충분해. 그치, 불고기는 좀 달달해야 맛있어요. 됐어요. 고기는 좀 달아야 돼, 다찹질. 아, 이 정도면 됐어요. 아, 맛있겠다. 고기하고 밥 먹으면 살찌는데. 장모님은 구경만 하셔야죠. 참, 저런 사위 볼까봐 겁나네. 바꾸실래요? 뭐라고? 사위 바꾸실래요? 바꾸려면 26년 전에 바꿨어야지. 26년 전에 바꿨어. 한 26년 사용했으니까. 네. 더 좋은 사람 어디서 구해다 놔고 바꿔. 먹는 거 잔뜩 구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장모님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는 사위를 하나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자네가 잘하는 거야. 그죠? 야, 오늘. 뭔 일이야?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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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오, 저렇게 많이 먹어. 한 번에. 오. 아, 조금 짠데요? 뭐 또 짜? 설탕이 안 들어가서 짠 거야. 근데 설탕 집어넣을까? 그러면 간이 딱 맞는데. 그러니까 짠맛에다가 단맛까지 넣으면 건강에 안 좋죠. 그래도 고기는 좀 달아야 되네. 아, 맞죠. 참, 제 그러니까 안 맞아 나. 야, 분위기 다 어디 갔어? 자네가 잘하는 거야. 나랑 안 맞대. 아, 장모님용으로. 어. 보세요. 아이고. 뭐... 아유. 이게 다이어트 식판이에요. 애들 먹는 식탁이지, 애기들. 아니, 다이어트 식판이라니까. 아니야, 유치원 애들 먹는 식탁이야. 그렇죠. 근데 80 노인들은 이걸 먹으라고 이게 유치원 애들 식탁을. 아유, 웃음이 나왔죠, 이게? 어디서 이런 걸 구해가지고. 정말 신경을. 이게 진심일까 싶어. 옛날 분들의 공통점인데 음식 못 버리세요. 밥이 남으면 반찬에서 좀 마저 먹고 그다음에 반찬이 남으면 밥을 좀 더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드시다 보면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 식판에 정해진 볼륨을 딱 올려놓고 요것만 다 먹자. 그렇게만 드시라는 거죠. 참나 환장하겠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늙음하게. 밥은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아니, 밥은 남는데요 틈에다 요만큼 놓을 거예요. 너무 작아요.
높이라도 싸주든가. 그러니까. 아, 밥도 지금 81kg라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많이 주셨네요. 아이고, 그래도 푸짐한데요? 저는 이만큼 먹어요.